fine. Gonna take some time. Gonna make her mine. Gonna make her mine.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GV80 찍었잖아. 장단점으로.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단점들이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게 찍었었나 봐. 근데 어떤 구독자분이, 아니, 내 차는 그런 단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아니, 뭐, 기본적으로 원래 GV80 이러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내 차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 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GV8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저 GV80 1억이 넘는다. 1억이 넘겠어? 어? GV80인데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야. 1억 1천만 원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GV80. 오늘 좀 만나보러 왔는데요. 실물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거 보고 탱크라 그랬지. 얘는 바로 전쟁터 나갔다 온 차야. 그냥 기대해 주시죠. 이거네. 어때? 얘는 근육질 같아. 진짜 탱크 아니야 그냥? 원래 차 가격이 풀옵션에서 디젤인데요 8,900만 원, 거의 9,000만 원 돈인데 거기다 튜닝만 거의 2,000만 원어치를 발라놨습니다. 튜닝만. 아 그래서 뭐 튜닝 광이야? 거의 2,000만 원어치 튜닝을 발라놨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가장 불만이었던 서스펜션 쪽에 거기는 가격이 많이 안 비싸더라고. 몇십만 원씩 조금만 바르니까 아예 승차감이 다르대. 그래서 난 그 느낌도 느껴보고 싶고 진짜 1억 넘는 GV80 좀 느껴져? 1억 굳이 1억 넘게? 이 또 차주분이 튜닝 광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저는 그 승차감 느낌하고 또 어떤 튜닝을 좀 해놨는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GV80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 너무 궁금해. 기대됩니다. 궁금해. 나 몸을 알았지. 이거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GV80은 너무 깡통차 같지 않아? 그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자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모터 실현장을 보여줄게. 너무 멋있는 차가 많은데? 자, 45 AM 이것도 튜닝 엄청나게 한 차. 그 다음에 드림카. 자기의 드림카. 나 이거 카이에 다음 차는 이겁니다. 자기 이거? 응. 그럼 내 다음 차는 이겁니다. 됐어. 이거 빨리 이거 우와 포르토피노.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아니, 겁니다. 아니 우리 GV80 찍으러 왔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죠 이거? 우와 이쁘지? 이게 가족을 태우는 아, 이 차주분 차에? 이 차주분이 원래 F8이라는 페라리를 살려고 했는데 그거는 2인승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아이를 태울 수 있게. 아 이거 4인승이야? 이건 4인승. 여기도 카시트가 실려있고 여기 GV80에도 카시트가 실려있고 저 카이엔 저기에도 카시트가 실려있대. 이거 다 한 분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차는 그냥 잠깐 구경을 해봤고 저 차도 갖고 있으시대. 바로 저 슈퍼용 요거? 이 차 여러분 이 차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 가격이 한 6,700만 원 한다는데 보조금 받으면 이거는 정말 동네 마실용. 갑자기 다른 차들 보니까 다른 게 하고 싶네. 하지만 오늘은 본 분은 일단 1억 1천만 원짜리 GV80 요걸 볼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자꾸 얘한테 눈길이 가면 어떡해? 아니야 일로 와. 이거 봐봐.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잠깐만 일로 와. 아니 일로 와봐. 아니 잠깐만 내가 뭐 보여줄게. 여기 되게 멋있는 거 많아. 보면은 뭐가 바뀐지 좀 알겠어? 어떤 거? 일단은 멀리서 봤을 때 나는 왜 이게 제일 잘 보이지? 아 이거? 이게 제일 싼 거야 이게. 아 그래? 제일 비싼 거를 냅두고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제일 싸긴 한데 요거 눈에 너무 잘 띄지? 이게 왜 강력히 포스가 있냐면은 일단 여기 어두운 틴티드 필름이랑 요 앞에 그릴을 이제 블랙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릴을 다 블랙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요 밑에 하단부까지 일단 요거 가격만 해도 60만 원 정도에다가 요 밑에 카본 보이지? 이런 거 본 적 없지 원래. 이 카본 바디킥만 해도 110만 원. 요 앞에만 돼 있는 게 총 가격이 60만 원에 110만 원에 170만 원. 얘는 그냥 아마 몇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냥 90만 원 할 것 같은데. 더 짱이 뭔지 알아? 녹색 무광으로 돼 있잖아. 이게 원래 무광 옵션에 풀 PPF를 한 거야. 전체 다 하면 얼마일까? 모르겠어. 얼마야? 650. 어? 650만 원. 차주분이 얘기해 주기를 또 우리나라 그 무광 PPF가 아직 발달이 덜 됐대.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무광 사셔서 PPF 하실 분들은 이런 데가 안 된대. 이렇게 다 뜰 수밖에 없대. 아직은? 이 커터칼로 이렇게 좀 자르면 안 되나? 안 되니까 이렇게 뜨지. 우리가 자르면 안 되겠지? 지금 욕망이 막 가득한데 한번 툭 건드리고 싶은 욕망이? 그렇지 안 되겠지?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데 디테일한 데 하나하나까지 다 꾸며놨어요. 요쪽도 카본 해놨고 요런 곳은 이제 남자들이 좀 좋아해 많이. 요쪽도 다 카본으로. 이건 뭐지? 바로 메뚜기색. 메뚜기색 브레이크인데 이게 6P짜리 원래 2P가 들어있는데 얘는 6P짜리 브레이크 캘리퍼예요. 요거 같은 경우가 3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 달라지는 거지. 야 이거는 진짜 느껴보고 싶다. 근데 요거는 여기 앞바퀴에만 달면 되는 거야? 앞바퀴에만. 양쪽에다가 그다음 요것도 22인치 원래 휠 옵션에다가 블랙 무광 도색을 또 한 거예요. 요건 얼마게? 무광 도색만 하는 거. 몇백?
120만 원. 와, 와가지고 페인트 치면 쓱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여러분, 요거만 120에 브레이크 캘리퍼 300.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위에 이제 카본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와. 요거 간지나더라. 근데 이 차 내 차랑 똑같은 거 맞아? 맞아. 등급은 다르고. 가격 차이가 얼마냐면은 우리가 산 거보다 한 3천 몇백만 원 더 비싸. 진짜 간지나는 거 보여줄게. 봐봐. 아, 이거. 멋있지? 발판. 아, 요 전동 사이드스톱은 100만 원. 우리도 이거 하나 달자. 괜찮을 것 같지? 이 옆라인에서 확인되는 이 튜닝값만 해도 한 600만 원이 되네.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그냥 우리가 타면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 이 외에는 솔직히 그냥 멋내기용이잖아.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브레이크랑 사이드 발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꾸미기 옵션 같은 경우는 굳이. 왜냐? 내가 탈 게 아니니까. 내가 탈 거 아니라서 괜찮아요. 확실히 요 금색이 눈에 확 띄긴 하네. 그치. 진짜 이거가 바로 만수르 에디션. 두바이 에디션이라고 하지. 근데 요건 좀 멋있어. 이 카본 스포일러 달아놓은 거. 이거 좀 이거 멋있지 않아? 이 정도가? 있었구나. 이건 어때? 괜찮은데? 돈만 있으면 뭐. 돈만 있으면 그치? 근데 왜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신 걸까? 이분 같은 경우는 차를 산 다음에 차를 살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차가 온 다음 시작이래. 왜? 오고 나서부터 이제 튜닝할 생각에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난리가 난대. 우리는 이제 오면 끝이잖아. 왔을 때 이제 딱 죽어버리잖아. 원래 차라는 게 알아보고 막 구입하기 전까지가 신나는 건데. 맞아. 이분은 오고 나서부터 이제 심장이 뛰신대. 그러니까 너무 즐거울 것 같아. 그리고 밑에 봐봐. 이 카본으로 다 해놓은 거야. 멋있지 않아? 카본으로 싹? 그리고 번호판에 제네시스 마크랑 이런 디테일 장난 아니지? 와, 이거 제네시스 대박이다. 어때? 요런데 이제 깨알 디테일들 한번 봐봐. 제네시스 이분은 두바이 살다 오셨나 봐. 그리고 그냥 금색으로 다 도배를 해놓은 건데 이쪽 이제 스피커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GV80 11,000원, 20,000원이면 살 거예요. 그래도 이건 귀엽다. 딴 거 막 몇백만원씩 하다가, 그쵸? 요런 거랑 요런 아까 같은 이 금색 막 금색 글씨 같은 거냐? 그런 거는 스티커기 때문에 네. 한 10,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요? 10,000원이요? 요런 건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는 거의 실내는 제가 다 꾸며놔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해놨어? 이건 뭐예요? 이런 것도 언제 해놨어? 와, 제네시스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다 해요? 이거 동호회 가면 다 있어요? 동호회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요 패들시프트 이런 것도 그냥 나름 멋내신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나중에 정할 게 없어요. 또 하실 건가요, 또? 나오면 접속할 거예요. 나오면 접속이요? 네. 그 외에는 뭐 운전석에는 뭐 따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네요? 네,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뽑자면 이거 스티커? 마켓 하고? 저런 자잘한 거 기억 안 나시죠? 얼마나 했는지. 그쵸? 요 모니터까지 다 다신 거네요? 네네. 이거 어때? GV80 그렇게 깠던. 요 TV 같은 경우가 80만 원. 80만 원이면 두 개 될 만한데? 그리고 여기 의자 쪽에 모두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탈 때 보통 이제 이런 거 밟고 하면 기스가 나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딥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남자분이 다리 뽑기에는 좁고. 네. 키 한 165 미만인 여자분이 타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내분들을 위한. 자기야, 들었지? 아내를 위해서 이걸 달아주셨대. 네, 아내를 위해서 달아주셨대. 자기는? 뭐라고? 자기는 뭐라 그랬어? 아니, 이거 본인이 직접 내 거 탈 거 아니니까 막 맨날 이러잖아. 그지? 자동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 어떤 거? 이게 안 좋아, 팔굽혀. 됐고요. 이렇게 올려서 걸어야 되는데 팔 근육이 안 좋아. 여기 자동이면 되게 좋은데. 빠르다. 빠르네. 근데 저는 진짜 가장 궁금한 게 진짜 승차감이 어떻게 나왔을지. 그 승차감에 넣었던 그 옵션이 뭐예요? 승차감, 그러니까 감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몸에 이제 받게 되는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네네. ECS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듈. 네. 그 모듈을 차량에도 받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이즈 캐칭가 해가지고 방지턱이나 네. 땅이 파여 있는 데 다녔을 때 그런 걸 이제 감쇄시켜주는 거예요.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70만 원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70만 원. 그렇게 싸요? 네. 그런 게 있었어?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 그 승차감 때문에 그건 하고 싶은 게 지금 승차감 그거랑 모니터랑. 여기까지는 왜 하신 거예요? 이거 대박이지. 여기까지. 요거 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잠깐의 즐거움. 그렇죠. 내렸을 때 눈에 딱 스쳤을 때, 이렇게? 5초간의 즐거움. 이거는 스스로만 알죠? 스스로만 알죠? 네, 그건 저만 압니다. 1억 1000만 원 GV80. 일단 제가 확연히 일반 GV80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브레이크 튜닝을 했잖아. 잘 먹어. 가격이 조금 살짝 고민이에요. 300만 원이면은 그때 우리 막 5시리즈 브레이크 좋다고 했잖아.
더 잘, 훨씬 잘 먹네. 좀 운전을 하면서 좀 걱정이 없어요. 저희가 타는 지금 GV80은 미리 좀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 좀 밀리잖아. 아니, 그런 게, 아, 뭐 국산차 뭐 브레이크가 좀 이렇지 뭐 감안하고 타야지 얼마나 밟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탔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브레이크가 달라지니까요. 멈출 때 마음이 미리 밟아야지 뭐 이런 게 없네요. 그냥 밟으면 멈춰요. 이게 뭐지? 이거는 바로 람보르기니. 와, 진짜 튜닝 좋아한다. 와, 이런 것까지 할 줄이야.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 이거 람보르기니는 다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켜야 되거든. 올려서 누르게. 비행기 커버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달아놨네. 깨알로. 야, 요거는 나 진짜 발견 못했다. 팔걸이 부분에 이런 것도. 이거 있으면 팔도 좀 편하겠다. 요것도 하나 해야겠어요. 여기도 제네시스. 어디도, 거기도? 차를 진짜 너무 사랑한다. 그 베이지 시트 진짜 좀 하면은 단점이, 나는 지금 관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좀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방석도 깔아야 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요색 나쁘지 않지? 그린 브라운. 여러분, 요 색깔 올 블랙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요색 강추. 막 타도 되잖아. 하나도 안 들어지고. 방지 턱을 한번 넣어볼게. 어느 정도일까? 좀 세게 넣는다. 과연 서스펜션 튜닝을 했을 때. 아, 튀겨도 그 느낌이 있잖아. 전에 차는 진짜 그냥 차가 튀겨 나가잖아, 아예. 여러분,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확연히 미친데, 그냥 순정 GV80 서스펜션 있잖아. 그거보단 훨씬 좋아요. 다시 넘는다. 훨씬 낫다. 3.0 디젤인데요, 이 차가. 방지턱 넘을 때 그 튜닝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건 해야겠는데?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켜주는데요?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자, 방지턱 한 번 더. 나쁘지 않지? 짜증이 안 나. 어때? 거기 쪽? 다리 그거 피는 거? 못 피겠지, 다리. 성심성의껏 한번 펴봐봐, 최대한. 아니, 근데 모양이 이상해서. 아, 다리 개구리 모양 나와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치? 뒷좌석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순정은 뒷좌석에서 좀 이제 사실 멀미가 좀 잘 나잖아요. 방지턱을 내가 막 넘어볼 테니까 기존 순정이랑 어떤가 비교해봐. 에어 서스펜션 있잖아. 그 느낌 알지? 되게 부드럽게 출렁출렁 넘어가는 느낌. 여러분, 그것까지는 확실히 아닌데 내가 운전석에서도 느끼는데, 사실 GV80이 뒷좌석이 더 문제잖아, 튀길 때. 자, 넘어다. 이런 요철 어때? 좀 더 낫지? 이거 70만원이면 할만한 것 같은데? 어때? 그 정도면 회장님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쪽에는 유튜브 틀어놓고. 아, 그럼 좋다. 약간 뭔가 빡찬 느낌이 들어. 원래 남의 차가 커 보이는 법. 내 차는 다른 점. 뭐? 거울. 아, 우리 건 없나? 아, 그거 뒷좌석 옵션 넣어야 돼. 그건 또 어떻게 바로 알아챘네. 뒷좌석 옵션 넣는 게 낫는 것 같아, 안 넣는 게 낫는 것 같아? 뒷좌석 옵션이면 이거랑? 아, 이거. 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그거 아이 탔을 때? 햄블라이트 그거랑? 이거 공조기? 시트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거. 수동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기 전에 그 온기라도 좀 느껴보려고. 가자. 우리가 또 탔던 걸로 해야지. 이거 아니고. 여기. 요거? 우리 다음 차? 자기가 그러면은 1억만 보태줘. 내가 나머지는 처리해볼게. 뭐, 여기도 마무리를 해. 미안합니다. 오늘 1억 1000만원짜리 GV80을 타봤는데, 순정하고는 다르네요. 근데, 뭐 꾸미는 옵션 이런 거는 별로 탐이 안 나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이제 아까 그 120만원짜리 TV 그거 괜찮지? 그 서스펜션, 그게 아까 70만원인가 4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그 서스펜션 옵션하고 발판, 요 정도만 딱 하고 싶어요. 요 정도만 해도 일단 뭐 차 타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오버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그 꾸미는 옵션은 굳이, 왜냐, 우리는 렌트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GV80을 한번 타봤습니다. 나는 이 GV80보다 더 비싼 차를 갖고 있다. 연락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더 비싸다. 난 1억 3천이다. 1억 5천이다.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댓글에서 정신 나간대. 이상, 제폴이었습니다.